성탄절이 되면 12월이 되게 되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추리를 볼 때마다 야 옛날에는 참 동네 길거리에도 반짝반짝했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불빛이 좀 줄었잖아요. 또 그 캐롤송을 보면은 막 성탄절이 되면은 뭐 가는 곳곳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서 많은 그 찬송이 전파사에서도 막 울려 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선물 교환한다고 그래서 사랑도 싹이 트고 또 여러 가지 행복이 있는 성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전에 보면은 전야제는 새벽송 동리마다 굉장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교회마다 새벽송을 도니까 자다가 보면 한쪽 집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가면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옆에 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성탄절 전날 밤인데 지금은 새벽송 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37년간 돌아서니 올해도 예외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촌이니까 옆 사람들이 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 뭐 피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도 그날만은 말을 안 해요. 그날만은 아무리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그래도 문 열고 싫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겁을 먹지 말고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다 전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새벽송을 회복을 해야 돼. 새벽송을 회복을 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또 주 안에서 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 40년 전에는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는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보면은 그때는 희망을 얘기를 했고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잘 사는 곳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살면서도 지금 우리는 젊은이들은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을 칼로 가위로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오래 전만 해도 동네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산부인과에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이제는 시골에는 허름한 집에 보릿고개를 넘기고 잘 살게 하는데 온 생을 다 바친 어르신들의 늘만 힘없이 누워있고 앉아있는
때가 돼 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즘에는 개가 시골개는 뛰지 않습니다. 왜 안 뛰냐 물어봤더니 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이들이 고구마를 가지든지 감자를 가지고 있으면 뛰어다녀야 가야 뺏어먹기도 하고 주워먹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르신들 천천히 가니까 시골에 있는 개도 천천히 가면서 먹을 것을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에는 천군과 천사가 노래하고 기쁘다 구주 옷은 내라고 말은 했지만 택자에게는 그런 영광이 왔지만 불택자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리로 인하여 헤롯은 불안에 떨었고 또 헤롯은 어떻게 했나요? 두 살 이하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이지만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박해나 고통과 모든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망이 사망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서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영광이 있는데 뒤에는 뭐가 오냐? 고난이 따라온다. 이 고난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상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난의 가치와 고난의 의미를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천국에 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은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럼 누굽니까? 복음을 듣던 이들입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다고 해서 복음이 안 전파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 말 때나 닭모가지를 삐어 털어도 새벽은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밤낮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요즘에 전쟁을 피해서 난민들이 생겨나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이렇게 숨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막 쫙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은 그 외 집사님들도 흩어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할, 말씀을 전하세,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마술사였어요. 이 마술사도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근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마술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역사가 나타나지? 그래가지고 빌립을 줄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이 막 점점 퍼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파된 거예요. 이야, 저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본부에 알려지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파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쓰셨어요. 딱 붙들고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 가지 다 쓰세요. 사람도 자기 사역에 쓰시고 때로는 짐승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도 사용하고 계시고 또는 사도들을 돕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선지자들 보고 놀립니다. 야, 번데머리야, 번데머리야. 그러면서 놀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이들의 언어는 어른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언어는 어른들의 언어입니다. 선지자들을 읍신 여기는 문화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되니까 아이들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럽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앙콤이 나와서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다 쥐어 죽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공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보호의 도구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자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를 잔뜩 굶겨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없이 하려고 정적들이 그 사자를 굶은 사자가 있는 곳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을 못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데 건드리지 말라는데 어떻게 다니엘을 건드리겠어요? 다니엘은 들끝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을 박해하는 이들을 사자굴에 딱 집어넣으니까 땅에 대기도 전에 탁 받아가지고 사자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되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자도 못 건드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자밥이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저 물가에 있다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딱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그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어디서 만드는 떡인가? 어디서 구운 고기인가?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 물으면 궁금합니다. 그래야 뭐 좀 되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가난에 이 까마귀가 이 왕궁에서 훔쳐왔는지 어디서 까마귀가 뭐 요리해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분 긴장을 좀 풀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보호하실 때에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예루살렘으로 알려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거기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가서 열심히 세례받고 또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만 받고 의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보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야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신앙은 신념 신앙이 돼가지고 위기가 오게 되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부름 받았을 때 배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뭐 이렇게 온 제자들도 있고 또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을 때 체포됐을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약에 보면 이제 양을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떠난다. 베드로 보고는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 나 예수님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몰라. 난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는 뭔 상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기 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신념, 의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워서 내 의지로 누가 전도해서 끌려서 따라 예수 믿는 것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자기를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도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후에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왔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도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이기면서 머물다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를 듣고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서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게 성령이 막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그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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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니.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기도는 죄를 회개시킨다고도 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15절 시작. 믿음의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라나. 아멘.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거든.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믿어져. 와.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설교하는 시간. 주일이 기다려지고. 왜 그러냐? 너무너무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연계의 변화, 영계의 변화, 생명계의 변화, 정신계의 모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뭐라 그랬지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런 역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수받는 사람이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마술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사도들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게 좀 해주세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지금 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요, 팔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은 받고 싶다고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성령 받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은과 금보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보면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몇 가지입니까? 육체적 회복, 정신적 회복, 신앙적 회복,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